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잘 일이 안 뜨더라고. 검은 화면 돼가지고 뭐 촬영 예정입니다. 방송 아 진짜로? 방송 예정입니다. 원, 뚜, 뚜, 뚜 하고 다 하더라고. 잘 안 해요. 잘, 많이 봤네. 잘, 아니, 모니터 위, 위에 많이 봤네. 모니터를 뭐 봤어? 모니터 어? 뭐 봤어 위에? 모니터 봤어. 잠깐만. 여러분, 야 나 브이앱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로? 어. 봐봐 그 뭐 방송 중인다 아니죠? 오케이 잠시만. 어 야 머리가 지금 지상 헤어 정리 좀 맞아. 하자. 어 잠깐만. 정리 좀 하자 지상. 여러분 저 이제 지상이란 말 안 할 거예요. 갑자기? 어. 왜죠? 방금 재민이한테 속이려고 하는데 지상이가 눈치 안 챘어요. 아 깜짝. 아 깜짝. 아. 아니 나 방금 분명히 재민이 속이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눈빛 줬지. 하라고. 나 아, 그게 눈빛이었어. 도와주라고. 야 그게 눈빛인 줄 어떻게 알아냐. 그럴 센스 있어야지. 그래도 네가 센스 부족한 거지. 나 지금 머리 봐봐. 지금 봐봐. 완전 이상하지. 어야. 어야. 모자 있어? 괜찮은 것 같아. 뭐네. 어, 머리 딱 센스 있게, 딱 센스 있게 내 뜻은 알고 바로 같이 속여줘야지. 미안해, 진짜 근데 진짜 눈치 1도 못 챘어. 어, 네가 아니, 센스 없네. 철로 갑자기 있어봐. 하더라고요. 아, 내가 같이 속이자고 하는 거 빼고 나 너한테 그럴 할 일 있냐? 아, 눈 아픈 줄 알았지 나는. 뭐야? 아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머리가 와 난리 났네. 어떡하지? 난리 났어요? 야야 근데 지금 솔직히 나쁘지 않아. 지금 나쁘지 않아. 어? 진짜요? 아 방금 지금 안 좋아졌어. 방금 아, 나쁘지 않았는데. 봐봐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봐봐. 야 안 좋아. 눈 아파. 네가 알아서 해. 나 할 줄 몰라. 나 헤어 할 줄 몰라. 아 헤어가 아까 전에 제가 너무 이상하고. 아 왜 이래? 잠깐만. 여러분 제가 사실 지금 이제 검은색은 아닌데 약간 그 뭐라지 이걸? 어 다크 브라운? 어 염색을 했어. 그 네가 그거 하고 싶었다며? 뭐요? 아예 그냥 어. 검은색. 엄청 하고 싶었다. 어 하고 싶은데 아 나 머리 왜 이러지 진짜인데? 미치겠네. 어 제가 솔직히 왜 이러지? 몰라? 뭐 이러지 머리가? 아 모르겠다. 나는 원래 나도 약간 다크 브라운인데 나 원래 탈색했잖아.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아, 노란색 됐어. 그러네. 근데 어제 약간 더 노란색 됐어. 그래서 내가 아 너무 노란색이다. 내일 중요한 날이다. 그래서 그 집에서 있는 염색. 보라색 그 샴푸 좀 썼어. 뭔지 아시죠? 아 사실 우리가 벌써 10만 분이 들어왔어요. 아니, 사실 우와. 아니 나 그냥 부르려고 했거든. 안돼 아니잖아. 그냥 부르지 말까? 아 못 들어오게? 아 조금 이따. 아 좀 이따가. 조금만 재민이 그 기다리게 해주고. 맞아. 사실 저희가 방금 멘션 파티를 하고 왔잖아요. 맞아요. 저, 진짜요? 맞아요. 멘션 파티라고 하는데. 네. 저는 솔직히 처음으로 컴퓨터를 쓴단 말이에요. 아 진짜로? 솔직히 우리 진짜 처음 아니에요 멘션 파티 한 거? 아니 진짜 오랜만이야. 옛날에 그 맞아. 팬들이랑 컴퓨터로 약간 소통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냥 나 그 나 뒷모습 하나 찍었어. 그 머리 엉망진창이야. 기억나지? 기억 안 나? 어, 근데 진짜 어제도 오랜만이란 말이야. 어 맞아. 최대한 많은 분들께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아 많이 못했죠. 맞아. 저희가 제일 많이 했대요. 타자가. 진짜? 역시. 저 독수리로 66타 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어 속도. 아 속도 내가 너보다 더 빠를 것 같아. 야 방금 나 중국어 친 거 못 봤어. 맞아 좀 빠르긴 했어. 대박이야. 백타 이상이. 야, 와 대박이야. 야, 중국어 아, 치면 난리나. 어 알았어. 뭔지 알지? 어, 그다음에 한번 이제 저희가 그 댓글을 달아주면 뭐라지 멘션 댓글? 어 그걸 달아주면 약간 중복이 그러니까 만약에 뭐 철러짱 이분한테만 댓글 달아주면 그분이 쓴 게 맨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막 중복이 돼가지고
최대한 안 하려고 했는데도 우리는 맨날 댓글 내용 보고 와 재밌다 이거 하자 하니까 맞아. 그래서 많은 분들을 진짜 한 두 시간 하면 다 대답할 수 있을까? 다 대답해 주는 게 불가능인가? 약간 우리 너 우리 그 글자 쓰는 속도 좀 느리니까 특히 나 한국어 쓰는 게 너랑 비슷하니까 그래 너 엄청 느린 거지. 솔직히 네 우리가 빨랐어 천지가 빨랐어. 우리가 제일 우리가 빨랐지 제일 빨랐지. 아 진짜? 나 중국어 치는 거 봤어야 됐어. 약간 거의 뭐. 아 근데 야 신기한 게 나 되게 약간 앞머리 없는 것처럼 나오지 않냐? 아직은 탈모 뭐 없는 것처럼 아직은 탈모가 아닌데 너 탈모가 절대 아니야. 아, 전 절대 아니죠. 저는 머리도 진짜 많거든요. 어. 유명하거든요. 저도 많아요. 이렇게 탈모 성분 저 봐봐요 엄청 많아요. 와 진짜 많아 와, 아주 많아요. 진짜 많네. 지성이 머리색이 바뀌었네. 그렇죠. 아까 전 그 얘기했지만 방금 그 얘기해 집중을 안 하셨군요. 방금 왔어. 네. 그 얘기하고 나서 문득 왔어. 그래 나는 원래 이쪽 있지 않았어. 그렇죠. 뭐 하러 왔지? 잠깐만 그래 알았어. 더 할까? 어, 진정해. 어 뭐가? 더 할까? 뭐가? 내가 더 말할까? 뭘 말해? 내가 더 좋은 말 할까? 그러니까 뭘 말해? 알았어. 아 재밌어. 와 이거 입을 되게 부드럽지 않냐 근데? 부드럽지. 부드럽. 여기 그 여기 대 그 쉬는 약간 휴식하는 데야. 아 아니, 맞지 여기 소파도 있고 여기 침대도 있어. 잘까? 지금? 그냥 할 말이야. 쥐토마 했으면 스포할까? 우리 방금 스포했잖아. 그래서 스포하면 스포! 지성이가 신기한 게 있는데 우리 팀이 그 픽사리 담당? 그쵸 픽사리 장인. 픽사리 장인 두 명 있어요. 장인 장인 런쥔 형 하고 지성이. 네 제가 지성이가 신기한 건데 지성이가 노래할 때 빅사리 안 나오고 말할 때 항상 빅사리 진짜 많이 나. 내가 왜 그래요? 몰라. 아 그러니까 왜 노래할 그러세요? 때는 약간 긴장을 해서 그런가 봐요. 약간 어 나 진짜 잘한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말할 때는 그냥 뭘로 나와? 뭐 그러니까 형 이렇게 해도 있고 형 밥 먹을래요? 그렇게 해도 있고 오늘도 재노 형한테 또 한 돌림 당했거든요. 맞아요. 숫잔 봤어요. 언제 봤대? 오후에 연습할 때. 오후 뭐 연습했지? 아이 콘서트 연습했죠. 어, 당연하지. 이거는 어떤 노래 연습했지? 이건 아니다. 아, 알았어. 이건 아니야. 알았어. 스포하면 어떡해? 네? 아 스포하면 안 되지. 스포는 아닌데. 스포 해줘야지. 내가 스포할까? 알았어. 야, 안 되지. 야, 스포는 알았어. 스포는 딱 그 어. 야 나 저번 며칠 전에 우리 그 위거와 뮤비 나오기 전에 우리 위앱 했거든? 스포 엄청 하던데? 아니 좀 많이 그냥 말하면서 그 끝은 없어 지켜봐줘 그냥 그렇게 얘기 나왔어. 야 마크 형이 레전드야 몰라? 아 있어 바로 우리 그거도 그거고 맞아 데모 듣고 나서 바로 It's over 그러니까. 나 진짜 내 표정 아니 나는 나 그 it's over 너 만약에 마크다 it's over 진짜 나 진짜 아 나는 그때 연기하려 했어 그래서 뭐죠 그게 뭐야 이렇게 하려 했단 말이야 약간인데 나도 충격은 약간 아니 분명히 누나들하고 형들이 이번 그 노래 들었으니까 스포 절대 하지 말라. 진짜 하면 아니, 안 된다 게다가, 했는데 it's over 게다가 더 신기한 게 물론 안 그러겠지만 절대 노래 스포면 안 된다 했는데 시작하자 안 하겠지 당연히 안 하겠지 그게 너무 웃겼어 와 근데 솔직히 이것도 매력이야 맞아 이런 거 이런 레전드도 이런 약간 의외 약간 의외 그렇지 의외 한 거 이런 거 있어야 약간 재밌는 거 나와. 그래서 마크 감사해야 돼. 그쵸. 나 머리 진짜. 머리 모자 쓸래? 어? 나 그 모자 쓸래? 아 괜찮지. 모자는. 그또 머리 진짜 머리 신경이 나. 야 진짜 그 위에 파면서 그냥 시작 와 진짜 시작부터 다 예상밖에 놀라 스타일이다 이런. 진짜 그렇게 얘기하던데? 대박이다.
그 영상 봤어. 계속 가서 얘기. 그냥 나 그때 솔직히 한국 아직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 말하고 있네.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웃지? 생각했어. 와, 스포 엄청하던데. 엄청했지. 와, 내 네, 대박이었어. 그쪽 말씀이야. 네. 네. 일단 템버는 댓글을 봐야지. 하기 볼까? 너무 댓글 안 봤다. 맞아. 댓글 봐야 돼. 모자 쓰지 말래요. 오케이. 스포시티. 스포시티. 스포라니요. 그 이번 우리 콘서트에 저거. 야, 말해봐. 아, 뭔데? 아니야. 진짜 불안하다. 그냥 하고 싶었어. 사실 멘션 파티 때도 약간 좀 불안했잖아. 내가 하지 말랐는데. 뭐 여기 JS25다. 아 근데 저 아, JS25 이제 아닙니다 저. 그럼 지금 뭐예요? 비밀입니다. 아 비밀이야? 네 비밀. 그리고 제가 그 JS25가 좀 많더라고요. 중복이 안 된데도 신기하더라고. 여기 염색 그만하라고 이래야 탈모리 된다고. 아. 왕머리 탈모리.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시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아니, 나한테 한 거 같은데. 아, 나 너무 중... 많이 했으니까. 아. 제가 뭐 또 자랑 아니지만 그 네. 머리가 진짜 세대요. 머리카락이 진짜 세대요. 그래서 진짜 세? 진짜 세. 얘 너 저번 염색할 때 엄청 아팠다며. 아프긴 했지. 근데 센 거랑 아픈 거랑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머리가 안 끊겨. 아, 뭐 끊기겠지. 근데 진짜 세대. 막 굵고. 근데 너 많이 안 했잖아. 나? 어. 나 지금까지 계속 밝은 머리 했는데? 나도. 그런데. 근데 제가 지금 머리가 되게 세대. 아, 나 머리 미치겠다. 천마 하트. 아 진짜요? 천러. 우와. 이야. 와, 형 말한 지 오래됐네. 그래. 들어올래? 약간 감탄사. 들어올래요? 들어올래요, 재민 씨? 우와. 들어올래요, 재민 씨? 우와. 같이 위에 팔까요, 재민 씨 생얼로? 한 여러분 솔직히 재민이 형 생얼도 엄청 잘생겼어요. 똑같잖아. 맞아, 똑같아. 어. 그냥 우리 지금도 생얼이잖아. 말도 안 되지. 그래 아니야. 미안해. 아 저 왜요? 샀습니다. 옷? 네. 이거 산 옷이야? 진짜? 응. 그 준비해 준 거 아니야? 아니야. 자기고 입었어? 네. 나도 자기고 입을까? 그런 것까지 말하네. 진짜 대단한데? 왜요? 철로야. 왜? We're back. 야 다 알면서 야 우리 항상 우리 공항 패션도 있고 이런 거 다 있는 거 알. 근데 요즘에 사복 입 거의 사복. 아 요즘 사복 입는 것도 있고 요즘. 그 사복에 입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복이 저희 스타일리스트 형 누나들 준비해 주신 거 있겠지. 사복이 너무 좋네 얘가 이럴 때 얘가 좀 안 되나. 이거 아니다. 그래서 준비해 줄 거. 맞지. 맞아요. 특히 제가 좀 많이 준비. 혹시 인터뷰할 게 있는데요. 인터뷰 하세요. 네네. 아, 갑자기요? 네네. 네. 뭐죠? 그 지성이 옷이 재민이랑 같은 옷이라고. 또 재민이 형 저 따라 샀네요. 아 둘이 엄청. 근데 우리 항상 우리 팀에서 엄청 똑같은 거 그 재민이 형하고 제노 형 같은 가방 발티도 맞추고. 맞아요. 와 그리고 신발도 제노 재민 해찬 똑같고 그리고 또 뭐 있을까. 재민 런쥔 똑같은 신발 대박이네. 모자 재민 런쥔 모자 그다음에 아, 그런 재민 있어? 나 그 아니 재민 형하고 나하고 후드티 그다음에 왜 이렇게 많아? 그냥 겹치는 거 아닐까? 그다음에 따라 산 것도 있고. 여러분 저 이제 재민이 형이랑 똑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같이 맞춘 것도 있고. 어제 같이 같은 바지 샀거든요. 샀죠. 맞아요. 샀어요. 어제 같이 쇼핑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바지 샀어요. 그래서 다음에 같이 입어야 돼. 그래. 그렇군. 와 혹시 인터뷰할 게 있는데요. 네 하세요. 혹시 천지 이것 쪽으로 오프닝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천지 뭐라고? 오프닝? 네. 천지에 이곳. 저거 이곳이야? 천지에 요것 그거 그렇지. 오유. 옛날에 막 헷갈렸었는데 요즘 고잘하네. 아이 잘하네. 장인이지 장인. 아 우이야. 아니야. 아니 난 그냥 목소리 낮게. 아 그래. 아 그래. 그걸 그렇게 맞히네. 그건 못했어.
혹시 인터뷰할 게 있는데요. 네, 하세요. 그 저기 출근은 저쪽. 인터뷰할 게 있는데 혹시 그 지성 씨가 NNC 장인이라고 하는데. 아, 이건 지성 씨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 네, 들어볼까요? 그 민물장어로 사행시를 좀 해달라고. 와, 해야죠, 해야죠. 밍! 아, 솔직히 나 NNC 잘하. 늘 민물장어 진짜 어려워요, 제가. 하나, 둘, 셋, 밍! 민달팽이. 두 번째 글자 뭐였지? 아, 참. 아, 한번 다시 할 수 있어? 밍 뭐 장어? 민물 아, 그거. 아, 민 한 번. 하나, 둘, 셋, 민. 아, 민달팽이가 물 물에도 살 수 있나? 장 장하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어. 어, 아닌가? 왜 괜찮지? 나쁘지 않아. 야, 나 힘들었어. 진짜. 와. 아, 모르겠다. 민. 그 요즘 어려워. 진짜 어렵다는데. NNC 진짜 어렵다. NCT, NNC 괜찮죠? N 3초 안에 하면 재미없어. NCT 1. 할 거야? 잠깐만! NCT 할 거야? 어, 3, 2, 1 엔터테인먼트. 오, 하나, 둘, 셋. 뭐 있냐? 시 3, 2, 1 시작부터 나에서 맞게 놀라 스타일. 오, 하나, 둘, 셋. T 3, TV에서 2. 나올 거예요. 야, 나 이런 할 줄 몰라. 혹시 인터뷰할 게 이런 거 시키지 마. 야, 오케이. 네, 그거 있잖아요. 네. 우리 방금 그 맨션 파티 했잖아요. 맨션 파티네. 맨션. 네, 파티. 맨션 파티. 하고 나서 또 뭐 할 거예요? 아, 브이 하고 있잖아요. 하고 나서 또 뭐 할 거예요? 어, 뭐 집에 들어가야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할 거예요? 차에 타야겠죠. 차 타기 전에 뭐 할 거예요? 아, 뭐 이것저것 찍겠죠. 뭐 모르겠어요. 어, 그래, 맞아. 맞아. 아이가, 아, 뭐 아이가. 아, 아니, 이거저거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찍겠죠. 이런 거 찍겠죠. 아니, 아, 영상, 아니, 우리 메이크업도 했는데 영상 뭐 좀 찍어야지. 남겨야지, 맞지? 아니, 뭐 네. 뭐 이것저것 찍겠죠. 뭐 그냥 뭐 일상생활 뭐 이런 모르겠대. 혹시 철러 씨하고 지성 씨 인터뷰할 게 있는데요. 그 우리 방금 뭐 어떤 밥 먹었지? 김치볶음밥인가? 나 빈종 나 한 반 정도 먹었어. 반? 어. 반이 어. 어. 지사 씨 얼마나 먹었어요? 저는 한 개도 못 먹었어요. 한 개도 못 먹었어요? 그 철러라는 애가 와. 다 먹어가지고 갑자기 내가 야 김치볶음밥 두 개 있거든. 봐봐, 저 매직 만들어줄게. 봐봐. 짠. 어 어. 머리 이미 망가졌으니까 그냥 막 할 거라고. 네, 맞아, 맞아요. 거지? 천재인데 역시 철러, 천으로 천재. 잠시만요. 저 조금만. 아, 원래 이게 탈색할 땐 잘 되는데. 아, 뭐야. 아. 실패. 야, 저번 너 항상 허세 뿌릴 때 항상 실패하더라. 뭐야? 저번 반지 뺄 때도 그랬잖아. 아, 맞다. 아야. 그거 진짜 어여 머리가 안 되겠다. 야, 잠깐 좀 뒤집어 쓰고 할게. 너무 머리 아닌 거. 아, 혹시 인터뷰할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맞아. 뭔데요? 재민이 어디 갔지 오늘? 뭔데요? 재민이 오늘 어디 갔지? 재민이 형 운동하러 간 거 같아. 숙소 맞지? 있겠지. 어. 숙소 있겠지. 우리 위에 보려나? 안 보겠지. 맞아. 아니 머리가 왜 이렇게? 네, 여러분. 야, 봐, 일단 뭘 댓글 한번 봅시다. 저 염색했어요. 지성아, 머리 신경 안 써도 돼요. 저 뭐 염색했어요. 어때 철러야? 어? 실버 애쉬야. 염색했어요? 괜찮지, 괜찮지. 야, 머리끌 엄청 젖었어. 와, 대박이네. 야. 와, 대박이다. 죄송해요, 여러분. 저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네. 왜요? 저는 잠시만요. 야, 댓글 좀 읽어주세요. 근데. 지성아, 머리 이뻐. 이뻐요? 그냥 뭐라? 그냥 이쁘다고 한 거지. 아, 그렇지, 그렇지. 이쁘지 않지만, 그렇지, 그렇지. 그래도 이뻐. 감동스. 혹시 그 재민 TV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뭔데요, 뭔데? 알았어. 아, 나 진짜. 알아서 봐줄게요. 아. 그 인터뷰할 게 있는데. 네. 그 혹시 두 분 다 독감 주사 맞으셨나요? 아, 진짜.
진짜 아직 안 예상 받았지. 밖에 놀라는 스타일인데요. 맞아요, 맞아요. 그 파트 주인이긴 해요. 맞아요. 네, 어, 역시. 와, 역시. 뼛속까지 아리스트. 맞습니다. 아리스트. 역시. Respect. 맞았어? Respect to back to the Respect to back to. 그게 뭐야? 뭐, 해리포터 몰라? 몰라. 나 해리포터 안 봤어. 아 진짜? 어, 1편 안 봤어. 이건 좀 의외다. 어. 예상 밖에. 예상 밖에 놀랐어. 아 그렇지 그렇지. 아, 할 수 있네. 아 재밌다. 알겠다. 여러분이 괜찮으시다면. 재민아 VM 나와줘 제발유. 재민아 괜찮나요? 오늘 상태 괜찮아요? 딱 괜찮아 보이지. 잠시만. 지금 거의 마스크 없는. 마스크 아, 아예 마스크 필요 없어. 괜찮아. 아예 얼굴 자신 있잖아. 괜찮아. 한번 봐봐. 그렇게 뭐가 아유 그렇게 잘생겼는데 메이크업 뭐가 필요했어요? 핑크 머리 걔가 아휴 핑크 머리 걔 핑크 머리 걔 핑크 머리 걔 그냥 얼굴 보여주세요. 잘생겼잖아요. 형 약간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아이고 재민 씨 오셨구나. 아 한 번 내려봐 보고. 잠시만요 댓글 조금 죄송합니다 없애고. 내려봐. 진짜 잠깐만 내려봐. 괜찮네. 뭐야? 괜찮네. 아, 괜찮아요. 완벽해, 완벽해. 진짜 귀여웠다. 한번 빼봐, 한번 빼봐. 진짜 빼봐. 진짜 괜찮을 거야. 뭐야, 내 이거 왜 켰지? 그치 뭐냐? 한번 켜봐. 한번. 괜찮네. 한번 봐. 괜찮네. 와 완벽해, 완벽해. 아, 진짜 괜찮은데요? 괜찮네. 근데 여러분 진짜 장난이라 저게 생얼이에요. 맞아요. 진짜 말도 안 되잖아. 재민이 형 항상 그렇게 와... 모자도 한번 벗어봐요. 아 무슨 소리야. 아까 봤는데 모자는 안 돼. 야, 너무, 아. 항상 연습실 있을 때 재민이 형 모자 벗으면 난리 나지. 그치.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팬들이 궁금할 텐데 팬분들 그때 한번 제가 벗고 아 맞아 봤어. 혜찬이 형이 이렇게 가지고 그 형도 대단해. 그 이미 보여줬으니까 한 번 더 할까요? 예찬 아, 무슨 보고 있나? 나도 이제 슬슬 굽스로 올라간다. 굽스로 올라가? 올라와요. You and I.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데 괜찮아요. 이건 진짜 괜찮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출연한 재민입니다. 생얼은 약간 그런 느낌도 약간 있습니다. 무슨 느낌인데? 약간 좀 뭐 좀 피부가 좀 있고 약간 그런 거죠. 와 괜찮네. 아니, 진짜 괜찮아. 한 번 더 웃어봐요. 야 이게 뭐가 그.. 야 댓글 있어. 댓글 좀 눌러줘. 아 뭐야 안 눌리냐. 나 손가락 역시. 지성아 콘서트 때 울 거야? 지성이가 항상 울 거잖아요. 아야, 그래 자기 항상 안 우는다고. 아, 약속했어. 어제도 울었잖아. 어 나 지 아 잠깐만. 방금 진짜 생각해서 나 진짜 나 울었나? 나 봐라 나 감 좀 떨어졌다. 그런가봐. 저 제가 사실 그 마지막 첫사랑 때 울고 1위하고 울고. 진짜 오랫 동안 안 울었단 말이에요. 뭔 소리예요? 진짜요? 뭔 소리예요? 진짜요? 뭔 소리예요? 아 아니 생각해봐. 진짜요? 어. 언제 울었지? 기억도 안 나. 그런가요? 네, 최근에 그래요. 많이 울긴 했는데. 최근에 많이 울었다고요? 아, 지성이가 잘 울어요. 아니 안 울어요. 지성이가 감동 아, 받으면 바로 울어요. 울어요. 감 아니에요. 상처 받으면 또 바로 울어요. 아니 철로들로 잘 우는 편이에요. 왜요? 철로들로. 왜? 와 지성이한테 여러분 이거 괜찮아요. 여기 한 번만 해줘. 이거 부들부들해. 아 피곤하다. 어떡해. 아, 와 야, 이거 그러니까 바로 피곤해. 피곤해? 응. 자 내가 하고 있을게. 졸로 가. 있으면 귀여울 것 같은데. 아 머리. 오 눈빛 강렬. 와 지금 너 지금 자세 나 내가 요즘 집에서 드라마 보는 자세랑 똑같아. 똑같아. 입을 이렇게 꽉 벌고 이렇게 네. 봐. 마라탕 먹으면서. 마라탕 안 먹지. 어, 먹어. 아니 집에서 마라탕 안 먹고 나가서. 아 같이 냄새 좀 배기. 맞아. 아 댓글 좀 읽어. 요즘 근황 어떠세요, 지성 씨? 근황이요? 어. 어제 우리 뭐 했잖아요. 똑같을 걸요? 어제 우리 어 뭐야 우리 셋이서 뭐 했잖아요.
지선 씨하고 재민 씨하고 저. 아 이상해 이상해. 지선 씨하고 저하고 재민 씨 어제 뭐 했잖아요. 뭐? 했... 맞아. 그거를 말했. 말해도 되잖아. 그쵸. 어, 아, 네, 그쵸. 어제 고기 어땠어? 아 여러분 저희 대박이에요. 우리 야 우리 3인에서 우리 3명에서 6인분 먹었잖아요. 6인분 먹었어요. 저 옛날에 그리고 6인분 다 먹었어요. 저 옛날에 혼자 5인분 돼지인가? 저 옛날에 혼자 5인분 먹은 적 있어요. 있어. 요. 나 돼지니까 뭐. 와, 와. 여러분 팁 있습니다. 이렇게 정전기 뭐라냐 이걸 올랐을 때 짜잔 어 주성이가 허세 부릴 때 항상 실패. 맞아 이렇게 그 뜨거운 바람을 이렇게 한번 불어주시면 돼요. 오 진짜. 그랬어요? 진짜요? 알겠습니다. 고 막 드라이기나 고데기도 뜨겁잖아요. 오 그쵸. 똑같은데. 아 지금 머리가 돼지성 돼지성 봤어? 돼지성 잠시만요. 야야 핸드폰 깔아 뭉개지 마. 내가 안 깔아 앉았어. 저 요즘 그리고 근황 얘기하자면 나 며칠 전에 나 마크랑 나가서 놀았는데 사진도 찍혔어. 그래. 농구도 했어. 아 농구. 아 그때 너 내가 너 불렀어. 그쵸. 분명히. 아니, 그때 내가 너 분명히 불렀거든. 근데 네가 자고 있더라. 어? 그리고 아니야. 안 자고 있었어? 그때 불렀는데 게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상 통화인가? 아니 전화. 영상 통화 안 켰어 내가 너랑. 근데 진짜 그때가 너무 우연인 게 그. 너 너무 급한 상황이었어. 어 이때 왔어. 그러니까 어 이때 온 거야. 뭐야 이건 이제. 그리고 야 나 메시지 엄청 한 20개 보냈거든. 오냐 안 오냐 올 거냐 뭐야 대답 안 해. 그리고 이번 그 읽었어 그 읽은 그 표시 있거든요. 읽으면 그 저도 알아요. 그 표시 있거든요. 막 봤어 읽은 거 봤는데 대답 안 했어. 와 아 일십 했어요. 어 그래서 나 이제 놀면 너 안 불러. 어 저 일십 진짜 안 하는데. 너 진짜 잘하는데요? 저요? 지선 씨 제일 잘하는데요? 저 대답 제일 잘하는데. 제가 거의 지선 씨한테 메시지 보내면 20개 중에 하나만 대답해 주는데요. 봐봐. 야 보여줘. 야 봐봐. 야야야. 야 봐봐. 봐봐. 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개 보내고 나서 어디야 물어봤어. 아 뭐 아니야. 야, 알았어. 야 너 심각하다 야, 너. 미안해. 거미야. 와. 아 진짜. 지금 몇십만 분이지? 29만. 오. 와우. 2천만 하트. 와. 서운했어. 서운했어. 아니 그래서 그닥 서운하지 않은데. 맞아 서운했어요. 너도 일십 많이 하잖아. 어 맞아. 와 씨. 노래 한 거 불러줘. 노래? Nothing can come between you. 노래 하나? And I. 뭐야? 아 우리 위앱 하는 거 우리 위앱 하는 거 갑자기 아. 하하하 나와서 깜짝 놀랐다. 와. 에 그. 꺼야 돼 멈출 수 없어 생방이잖아. 아 멈출 수 없네 생방이니까. 아 근데 요즘. 노래를 많이 불러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제 요즘 노래 왜 저희 노래 한번 불러드릴까요? 그거는 콘서트에서. 아 콘서트에서. 아이. 아 부르고 아 지금 바로 부르고 싶은데. 지금이요? 아 조금만 좀. 아 따라? 아 그래. Nothing can come between you and I. Oh, you. 어떤 노래 틀까요? 틀진 말자. 그래. 팬분들 댓글 읽어줘. 그래. 할 수 없다. 그래. 제가 원래 노래 부르고 싶었는데 지성이가 콘서트에서 부르려고 아. 그래서 제가 못해요. 네 맞아요. 아, 그 다음에 뭐냐 그거 아 그 떴어요 태국도 하는 거. 아 맞아요 태국 봤어? 아 태국 거의 처음 우리 태국 처음 가보는 거지. 아 우리 태국 처음 가보는 거예요. 너는 모르겠는데 나는 가봤긴 했어. 너 가봤어? 드림에서 어, 처음이지. 드림으로는 처음이지. 나는 태국 처음 가. 처음이구나. 나는 아, 나는 처음이야. 어나 태국 가본 적이 없어. 저는 두 번은 가봤어요. 옛날에 여행으로 한번 그다음에 루키즈. 아 루키즈 쇼? 루키즈 쇼? 야 진짜 아, 루키즈 야. 얘기하면은 나 처음 회사 알아. 아, 몰라? 나 회사 들어와서 그 포스터 항상 있어 루키즈. 아 맞아. 그 루키즈 포스터 항상 있거든.
그냥 나 그거 보고 연예인인가 물어봤. 그 나 그때 나 솔직히 다 몰라. 한국 K-pop 아예 모르거든. 그래서 연예인인가 그래서 그 항상 도와주는 그 직원 형 있거든. 물어봤는데 아 공개 연습생. 그때 내가 참 어렵고 귀여웠는데. 그 공개 연습생. 아 그래서 SM 루키즈 그냥 데뷔하기 전에 SM 루 그래서 내가 아 데뷔하기 전에 SM 루키즈 꼭 들어가야 된다 생각했거든. 그래서 나 처음 할 나 처음 첫 목표는 데뷔하는 게 아니라 SM 루키즈 들어가는 거였어. 근데? 근데 그래 항상 우리 직방했지. 항상 우리 그 연습생 할 때 항상 사진 찍잖아. 아 맞지. 그 프로필. 항상 사진 찍는데 그래서 사진 찍을 때 말을 되겠지. 그래 되겠지. 항상 사진 찍을 때 항상 사진 찍을 때 나는 그 형한테 물어보거든. 아 이 사진 찍고 나 루키즈 들어가는 건가? 그리고 루키즈 올라가서 그 철러 루키즈 새로운 루키즈다 들어가는 거. 근데 매번 사진 찍고 나 다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나 솔직히 SM 루키즈 하고 싶었는데. 나 사실 데뷔 그러니까 할 때 약간 네임이 있을 줄 알았어. 예명이. 지성이 너무 흔해가지고. 아 나도 어색해. 나 어색한 줄 알아? 뭐? 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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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피터. P-E-T-E-R? 네. 왜? 스파이더맨 하고 싶어? 아니 뭔가 약간 어울릴 것 같았어. 와. 나 지금 잠깐 오글거려. 야 지금 만약에 방송 네가 너 예명 피터. 안녕하세요 민물장어 피터입니다. 피터입니다. Hello, my name is Peter. 저기 피터 씨. 진짜 안 어울린다. 와. 와 진짜 별로다. 네 진짜 그럴 줄 알았어. 나도 진짜 예명 있는 줄 알았거든. 근데 그대로 철로 나왔어. 괜찮아. 지성 너무 훤해가지고. 그래서 나 혜찬이 형 엄청 부러웠거든. 부러웠어. 혜찬이 형. 아 나도 약간 원래 동혁이 형이었잖아. 근데 혜찬이 형 됐어. 와 혜찬이 나 혜찬 그 이름 좋아. 맞아. 아 부럽네. 나 풀성 그 잘 나왔어. 풀성. 한번 댓글 봐야 돼. 이걸로 보자. 좀 러라 이제 링스 쓸 줄 알아요? 아직 할 줄 몰라. 야 벌써 10시 다 돼가네? 진짜로? 우와 44분. 우리 올 몇 분 했어? 30분밖에 안 했는데. 맞아 어제 유타현 생일인 거 알았지? 알죠 그 지나가다 토크했어? 카페도 봤어요. 어? 카페도 봤어. 그 카페? 아이돌 뭘 모르네 이거. 아이 뭐야. 나 어제 톡 보냈거든. 현 생일 축하한다. 와 나 정말 톡을 안 보냈네. 사실 내일 위민 형 생일이다. 나 진짜? 어. 사실 유탕하고 많이 약간 안 만나봐서. 맞아. 요즘 1, 2 천들 진짜 많이 못 만났어. 맞아. 아, 피터 파크. 어, 야, 괜찮은데? 오. 피터 파크 아니야? 피터 파크. 괜찮은데? 피터 파크. 아 웃겨. 피터 파크. 오, 야, 괜찮은데? 오. 지성이랑 유타 위에 하자. 와우, 정말. 진짜 예상 밖의 놀라 스타일인 조합. 그래서 정말 엄청난 시간이 거야. 어제 런쥔 형이랑 도영 형 무협했잖아. 그렇죠. 런쥔 형 도영 형 엄청 좋아하잖아. 그렇죠. 아 막 맞죠. 노래도 욕심 많으니까. 근데 친하나? 근데 그 모르겠네. 그 엄청 친해질 계획이 없지. 아 계획이 없어. 항상 잘 못 만나서. 머리. 근데 런쥔이 형 도영이 엄청 좋아하더라고. 맞아. 오. 여러분 이제 저희가 곧 있어. 애들아 뚜잉 이리 뭐야. 이거는 나를 뭐, 건데요. 이건 이제 콘서트 끝나면 맞아 이거 다 말하자. 솔직히 이거 다 줬어. 이거 뚜잉 다 줬어. 솔직히 이거 너무 갔어. 솔직히 너무 많이 줬잖아. 방금 네 말이 정말 힌트가 됐어. 그래서 진짜 아니야. 알았어. 저희가 이제 곧 있으면 10시도 되고 그래가지고 철러랑 테일이랑 비에 맞아. 테일이 형이랑 비에 바래.
근데 테일이야, 나 테일이랑 진짜 좋아. 나 테일이랑 진짜 재밌어. 설레. 왜? 지금 우리가 어 할 게 있어가지고. 뭐 할 게 뭐 있어? 어 그래서 그거는 말 안 될 것 같고. 알았어. 그래서 저희가... 이거저거 찍는 거지 뭐. 어 그러니까 뭐 찍겠지.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10시기도 하고 또 뭐도 있고 해서 만 V앱을 우리 지금 몇 분이야? 35분 많이 했네? 생각보다. 난 오늘 시간 좀 없어가지고 20분 정도밖에 못 할 줄 알았는데. 계속 할 수 있지. 괜찮네. 나중에 한번 24시간 하자. 그래 너가 해. 난 좋아.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 그 24시간 그 생활하는 거. 아, 약간 아침에 일어나서 1층도 그만. VIP 키고. 아 여러분 저 일어났어요. 아 지금 엄청 졸리네요. 아 이제 제가 그 입 닦으러 갑니다. 그치. 입 닦고 나서 이제 붓기가, 화장실 갑니다. 붓기가 빠지는 화장실 가고 나서 거지. 이제 저기 지금 아침 먹어요. 그래. 먹고 저 지금 농구하러 갑니다. 마크랑 농구하고 이제 지성이랑 밥 먹어요. 그 가고 또 와 재밌겠다. 그리고 밤에 여러분 잘 자요. 그리고 자는 것도 찍어. 24시간. 어 알았어. 괜찮지. 어. 그래야겠다. 알았어. 설레야. 그래. 근데 그 24시간 게임이잖아. 그래서 항상 팬분들 갑자기 그 팬분들 그럴 수 있어. 야아 지금 약간 좀 질렸어. 그냥 안 봐. 갑자기 약간 보고 싶은데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냥 들어가서 지금 이거 하고 있네. 맞아. 좋네. 아 해봐 해봐야겠다. 좀 봐줘. 뭐 알았어. 아 웃기네 이거. 다음에 봐요. 그래 안녕. 아 이제 저희가 끝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갑자기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가? 그러면 좀 그럼 20분 더 하자. 우리 안 돼. 알았어요. 안 돼. 10시여서 안녕. 다음에 봐요 여러분. 저희가 더 오래 그다음에 저 개인 브이앱도 하고 싶어요. 개인 브이앱 하고 싶어? 천지 브이앱 말고? 알았어요 갈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어이. 같이 인사하면서 끝내자. 눈알이. 다음에 봐요. 네. 어두운 지성 밝은 철러 안녕 한해천 땅지 철러가 안녕. 종료 아니 철러가 종료 눌러주세요. 알았어요. 다음에 봐요.